컴퓨터. 기도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네요. 예. 가르침인가? 에덴의 가르침? 아, 에덴 동산은 어저께 안 했어요. 아니야. 쉐어 스크린. 아니, 이게 한번싹 들어가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요즘에 할까? 솔솔 셉니다, 자꾸. 아, 쉐어 스크린 여기 예. 단추가 있구나. 여기 섹션 7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teachings about prayer and worship. 아하. 기도와 예배에 관한 가르침. At the evening conferences on Mount Gerizim. Gerizim이 산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죠. 게리짐 산에서 열렸던 이브닝 컨퍼런스 저녁 모임에서 Jesus taught many great truths. 예수는 많은 큰 진리를 가르쳤다. And in particular, 특히 In particular, In 특히 particular, 인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 문장을 긴 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예. 짤막한 거를 수고, 수고. 예. 짤막한 구절을 예. 자주 하면 그거 띄어 짜깁기 하면은 문장이 되죠. 문장이 돼요. In particular, 특히 he laid emphasis 강조했다. On the following, 다음에 대해서 강조했다. True religion, 참된 종교는 is the act of an individual soul, 개별 혼의, 개별 영혼의 행위이다. In its self-conscious relations, 자의식하는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고 아, 예, 두 가지 사물은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뭐 천체, 뭐 지구와 달의 관계 그런 거는 지구나 달이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관계라고 하지만 여기는 self-conscious 자의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자의식하는 관계가 되겠죠. With the creator, 창조주와 자의식하는 관계에, 관계에서 개별 영혼의 하는 행위이다. Organized religion, 조직된 종교. 요거는,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 아,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organized religion. 근데 유라시아 책은 organized religion 유라시아에서는 뭡니까? 오거니제이션이 없죠. 예. 그냥 책을 읽으라고 혼자서. 그런 거지. 돈 받고 예식을 베풀고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한사 책을 우리 공부할 때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렇죠? 형제 관계. 그렇지만 organized 네, religion은 organized 아니지. religion은 거기 사제가 있어야 돼요. 예. 사제가 있고, 그리고 사제를 봉급을 줘가면서 보통 신자들이 먹을 거든지 돈이든지 들고 와요. 조직된 종교는 is man's attempt 사람의 시도이다. To socialize the worship of individual religionists. 개별 신자들의 예배를 사회화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서 socialize는
친교하다, 사회화한다라고 소셜라이즈 하는 거. 유식한 표현이 있긴 있는데 좀 너무 딱딱하지. 사회화하다. 그러면 소셜라이즈. 개별 신자들, religionist는 신자를 얘기하죠. believers. 개별 신자들의 예배를 사회화하려는 시도이다.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침묵까지 도모, 신자들의 침묵을 도모하죠. 이 기독교, 불교 이런. 아까 그 유식한 말 말고, 평범한 말로는 뭐라 그랬어? 소셜라이즈. 침묵을 도모한다. 침묵을 도모한다. 침묵을 추진한다. 유란시아는 true religion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네. 계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몇천 년 동안 이 교회에 익숙해졌으니까 교회를 에클레지아라고 그러죠. 그리스 말로. 레지아. 그런 게 에클레지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임까지는 회당이 있었죠. 그렇죠? 원래 있었죠. 네, 원래 있었어요. 그 회당 비슷하고, 회당 비슷한 했는데, 여기 포럼에 온 사람들이 교회 같은 걸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를 만들지 마라. 교회를 만들면 사재개혁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각 개인 신자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지, 제3자, 대리자를 통해서, 야, 너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어려워서 대신 다른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이 사람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신 좀 해줘. 대신 좀 해요. 야, 임마, 너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그래 말이야. 네가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 사달라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왜 삼촌 뻘도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러느냐. 그게 상하 조직이 아닌 거죠. 상하 그리고 조직. 그런. 아마 교수님, 여기에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 유란시아적인 그 true religion은 진정한 참된 종교이고, 일파적인 organized religion은 어떤 그 사회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개인 종교를 사회화시키려는 인간의 시도일 뿐이라는 그런 개념이 오히려 깊이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데. 유란서를 믿는 사람이 이단이다 그러면 이단이란 거는 조직이 있는 교회와 같이. 종파예요. 네, 교회처럼. 그래서 유란서가 이단이다. We don't have any organization. 사제가 없다. 돈 받아서 대신 기도해주는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단이냐? 이단의 필요 조건이 조직이다.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그러니까 그래서 막말로 무식한 소리 그만해라. 그러면 싹 떨어질 것 같아. 쌀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변질이 된 거지. 네, 오케이. Worship, 예배. 다시 말해서 contemplation of the spiritual, 영적인 것을 숙고하는 것. contemplation. 예. 요 contemplation은 contemplate, 명상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원래 뜻은 코는 투게더라는 소리고
템플은 성전 또는 철학 같은 거를 드리는 전당, 사람들이 모이는 전당. 거룩한 마음으로 예식을 가지고 이러는 전당을 템플이라고 해, 성전.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스 템플, 그것을 퍼스트 템플이라고 해요. 근데 남쪽의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성전을 제2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솔로몬이 다른 솔로몬은 분들이 죽었고, 죽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솔로몬 임금은 970년, 다윗 왕은 1010년, 기원전 1010년.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이 40년씩 해먹어요. 예, 네, 근데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게 유다 왕국이 587년 기원전 멸망하면서 나중에 헤롯 왕이 이두미아 사람인데 이두미아 사람이 이두미아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두미아 사람을 또 싫어해요 거기다가 그래놓고는 그 성전을 근사하게 번쩍 지어놓으니까 사람은 싫어하고 사람의 바친 뇌물은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예. 저기 헤롯 왕을 막 비하하고 그랬는데 그 지어놓은 성전은 존중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서 뭐예요? 예배를 보죠. 예배 보고 또 예배하지 않는 때는 숙고하고 생각 무엇인가 종교 명상하고 명상하고 이래서 거기서 뭐 일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서 있으니까 그걸 컨템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컨템플레이션 명상, 숙고. 영적인 것을 숙고하는 것은 must alternate, 번갈아야 된다. alternate는 번간다는 게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one and alter는 other란 소리예요. 다른 아다 other라는 뜻이라고. 번갈아야 된다. service. 사회봉사와 번갈아야 된다. 오토레이트 한마디로 명상에만 잠기면은 조금 있다가 졸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지 뭐 하는지 말고 모르잖아 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회 봉사하는 것과 이렇게 그렇지 섞어서 해라. 또 봉사만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또 명상하고 이렇게 번갈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봉사는 contact with material reality, 물질적인 실체와 접촉하는 것이 봉사라는 얘기죠. 공사 네. alteration 사람한테 봉사하려면 실제로 사회 또는 자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접촉하는 게 필요해요. Work should alternate with play. 일만 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예, 시리어스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일은 놀이, 유희와 함께 네. 번갈아야 한다. 그렇죠. Religion should be balanced by humor.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비난을 이 책에서 비난하는데 종교는 유머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그렇군요.
맨날 저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말고, 릴렉스, 좀, 긴장을 풀고, 유머를 해서 긴장을 풀어야 한다. Profound philosophy. 심오한, 깊은 철학은 should be believed.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깊은 철학이? By rhythmic poetry. 리듬이 있는 시로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음악이 있는 거죠, 성우가. 음악도 그게 긴장을 풀어주는 거에 하나이죠. 네, 그중 음악도 들어간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 필로소피는 필로는 그리스 말로 러브란 뜻이고, 친구? 소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새로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혜 사랑이 철학이다. 지혜 사랑을 중국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는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말로 좋은 거 만들어 봅시다. 학문. 지혜사랑, 학문, 그기도 좋아요. 필라소피. 그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요? 모르겠네. 학문하면 되게 그래서 가까우잖아요. 옛날에는 그 저기 어디야?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 당시에 뮤지엄을 만들고 거기 두루마리를 50만 개인가 쌓아놨어요. 이 뮤지엄에. 그리고 거기서 뭐 네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모여들고. 도서관이에요? 우두마리를 50만 개나 쌓아놓은 게 도서관이 있는 것 도서관이면서 같아. 뮤지엄이면서 또 대학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세계가 짬뽕이 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들 밑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선생이 아파서 죽고 그러면 다음 대를 이어야 되니까 미리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두시험 패스를 해야 돼요. 구두시험 패스하면은 닥터 필로소피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박사도 오늘날에도 시끄러워. 예, 밥솥이에 끝났어요. 철학 박사. 구두시험을 패스하면 철학 박사 학위를 줘요. 네. 닥터 오브 이코노믹스가 아니고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PhD 그러지. 예. 예. 그래서 필로소피는 철학은 리듬이 있는 시로서 시를 가지고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The strain of living. 살아야 한다는 strain. 피곤함, 긴장. The time tension of personality. 인격자가 시간 속에서 느끼는 긴장. 여기 설명이 있네요. Tension. Should be relieved. 긴장은 풀어야 된다. By the restfulness of worship. 예배가 주는 휴식으로, 느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The feelings of insecurity, 불안감, insecurity, secure 하면 확실한, Secure가? security 하면, Security. 그거를 명사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안전이란 뜻도 되고, 강조? 또, financial instrument, 그러니까, 뭐, 증권, 뭐, 시큐리티. 이런 주식, 이런 거를 얘기해요. 시큐리티. 저금 통장, 저금. 아. 인세큐리티, 불안감. arising from 어디에서 생겨난다. The fear of personality isolation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인격자가 고립된다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불안감. 불안감, feelings of insecurity, 불안감. 불안감은 should be antidoted. Anti는 반대란 뜻이죠. Antidote, 해독되어야 한다. By the faith contemplation of the Father. 아버지를 믿음으로 숙고함으로 해독이 되어야 한다. 개인이 고립됐다. 주위에 아무도 없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다는 느낌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데 긴장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네. 그런 얘기요. And by the 또한 attempted realization of the supreme 최상위를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로 최상위는 시공세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이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상관하는 게 아니고 최상위를 통해서 함께 같이 살아요. 멀리서 젓가락까지 기다란 젓가락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지휘봉 가지고 근데 이 최상위를 기독교가 아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알았더라면 가톨릭 같이 신부나 교황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해 주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전부 지구에 있는 조직들은 전부 조직된 종교라고.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 자기네 무슨 신화 뭐라 그러지? 소승불교, 대승불교, 마하야나 뭐 이런 거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을 만한 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대리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각자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절에 찾아올 방법만 때 하고. 먹을 거 하고 돈만 가져오면 돼. 내가 대신 대신 해줄게. 당신 부모, 돌아가신 부모 복을 빌어줄 테니까 돈만 내고 가면 돼요. 여기다가 물건 넣으라고. 편안하게 그렇게 믿는 해서 거군요. 대리자를 대부분의 지상에 있는 종교는 대리자를 도와요. 사제 계급을 도와요. 근데 하나님은 야외 자꾸 삼촌 나부랭이 데려오지 말고 네가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거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죠. 교수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성격의 고립의 두려움으로부터 이러하는 불안한 느낌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컨템플레이션 숙고하는 거를 저기라고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By the attempted realization of the supreme, 최상위를 인식하려고 시도한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 아, 수프림이라는 거는 아, 최상위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아, 그 이. 최상위를 깨닫는다는 게 그게 뭐죠? 그게 리얼라이즈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지. 네,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좋은 대답이 꼭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이해하는 거를 얘기해 볼게요. 최상위는 나중에 어느 부분이 나오는데 파이나이트가 돼요. 세상이 유아는 하나님이라서 아직 완전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공세계에는 완전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기가 길어지지 않게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 친구 이스라엘에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 대학에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안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600만 명이 죽어 자빠지는데 하나님은 뭐 했느냐. 아, 히틀러한테 그런 얘기예요. 고통당하고.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들 600만 명 죽이는 거를 왜 막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왜 재빨리 손으로 막지 않고 내가 이 꼴을 당하게 내버려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보통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울 때왜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그 이거를 사람, 예, 말씀하세요. 이거를 이제 송교영 씨가 한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인격이 고립돼 있고 여러 가지 현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최상위를 갖다가 이제 깨달음으로써 숙고함으로써 이제 그걸 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게 이제 최상위가 그 진화의 하나님이니까 예 저희가 우리가 이제 그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라는 걸 갖다가 아마 인식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예.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번쩍 벼락을 쳐가지고 나쁜 놈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한 명이 없지. 없어요. 다 벼락맞아 죽일 놈들인데 살려두고 있다고.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주로 영국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독일군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서 해방시켰어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했군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모세 팔이 떨어지면은 이스라엘 편이 지고 팔을 올리면은 팔이 아파서 자꾸 팔이 내려가서 아, 지팡이를 졌는데 지팡이들. 다른 사람이 팔을 이렇게 부축해서 주니까 이겼다. 그다음에 뭐 지구 뭐 행성이 돌아가는 거를 해가 떨어지지 말게 잠깐 붙어있어. 그건 거짓말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이
진화 세계에서 하시는 일은 시간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천천히 되고 그 다음에 또 불완전해요. 예, 그렇지 않고 죽일 놈을 전부 벼락을 보내서 죽이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그래서 진화하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예. 진화하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삶들을 이게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그 물질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해 나가면서 그 진화에 관한 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래야만이 어떤 논리적인 이해가 될것 같아요. 뭐 우주 아버지는 워낙 그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서는, 그분은 이제 뭐 저희가 저희의 어떤 목표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너무 멋진 분이잖아요, 우주 아버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런 예배나 기도라는 게 어떤 불완전한 현재 막어그그 느낌, 불완전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아버지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그 우리가 숙고한다든지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 최상위를 깨달으려고 시도한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빨리빨리 안 돼요. 우리의 기호에 맞게 빨리 움직여 주질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사랑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다 코리안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그거 빨리빨리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은 시공에서 진화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되지. 진화하는 하나님이라는.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저는 잘, 개념이 아직, 이게 아직 확실히 안 돼서 그런데, 진화하는 하나님은 그 인간 세계에서 올라가서 거의 완성된 하나님에 가까운 그런 단계인 거예요? 아니면은, 완전한 하나님 그 우주 아버지하고 그쪽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3위는 영원에 계시고, 3위는 네네네. 시공세계에 안 계시고. 안 계세요. 파라다이스에 예, 계세요. 파라다이스에 그리고 권한이 저기 없고, 최상위 하나님은 시공세계에 계시고. 예, 시공세계에서 활동하세요.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제 점점 진화해갖고 하나님에 가깝게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게 하나님이냐? 이제 육을 벗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이 그 높은 단계에 가서 진화돼가고 이게 최상이냐? 아니면 최상이라는 그분들이 그 시공세계에 계시는 존재인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공세계에 있는 존재예요. 존재인데 그분의 출처들이 어디냐 이거죠. 위에서 내려오신 거냐 아니면 밑에서 진화돼서 올라가신 거 하보나에서 태어났어요. 하보나 생일이 있어요. 응? 생일이 있다. 생일이 있어요. 하보나에서 태어나서 거기 세계에 계시네요. 최상위 네, 거기서 하나님의 태어나는데 활동, 시공세계에 와서 세계에서 왔어요. 활동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인간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네요. 그죠? 발그 보조를 맞춰요. 그리고 그 그러면 주머니 우리 밑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를 미가엘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기 계시나? 예, 네,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잘해봐 이렇게 그게 빠이라고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지공 세계에 직접 와서 팔 걷어붙이고 막 걸어 하는데 끌어주고 빨리 그런다. 안 돼요. 아까 잠깐 3위의, 가정교사 비슷하네요. 아니, 3위의 하나님은, 3위 우주아버지하고 영원하더라고, 무한한 영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체험 자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을 그냥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그냥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체험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공세계를 만들면서부터 이 시공세계에 여기선 체험이 일어나는 세계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시간과 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고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그 최상의 하나님, 본질은 그이세분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고, 나머지 이제 우리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시공의 체험을 합성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세계에 계신 하나님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요. 시공세계에 계신 하나님. 네. 그래서 시공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하고 같이 성장해요. 와서 그리고 이르러야 되는 그 하나님. 밑에서 미가엘 70만 명이 넘는 미가엘들이 그 밑에서 활동한다. 성이 밑에서? 예,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 성인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오해하는 거, 그거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최후자가 됩니다. 나중에 영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완전해지면, 완전해지면 최후자가 되고, 이분은 최상위 하나님. 다르죠? 네, 최상위 밑에서 완전해진 인간, 그거는 최후자예요. 70만 원. 그 최후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바깥 우주로 나가서 큰 거울, 작은 거울 다스려요. 그러려면, 아니, 또, 그러려면 또 한참 빵뭐 까먹기. 570세? 570세?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570번 변형하는 거는 옛날에 다 끝난 일이고, 아, 끝나고 나서? 예. 대단하죠. 막강한 최후자가 되면 진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겠죠. 중도자 비슷한 존재들이 와서 가루를 탁 뿌리면, 가루 같은 걸 뿌리면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준다고. 아, 그 어느 분이 시카고에서 일을 하는데 건물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 영적인 부분, 양적인 마음 보일 존재들은. 존재.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오랜 세월이 한님, 걸려요. 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을까? 저는 오랜 세월 걸리고 천천히 네. 가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하는 거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막. 아니, 희망을 걸어야 되나, 희망을? 네, 그래요. 희망이 더 많아요. 가슴을 두근거리고 맨날 바쁘게 댕기는 것보다. 오케이. Prayer is design. 기도는 계획되었다. To make man less thinking. 사람을 덜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된다. 생각을 그만하고, more realizing. 더, 깨닫게 만들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도가 깨닫는다는 realize가 실현한다는 뜻이 있고, 또는 깨닫는다. 어디가 realize가 캐릭터가 realize 실현하다 또는 깨닫는다. 깨닫다 이런 뜻이 있어요. It's not designed, 다음과 같이 고안되지 않았다. To increase knowledge, 지식을 늘리려고 느리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But rather to expand insight.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현이 아니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To expand insight, 통찰력을 확대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Worship is intended. 예배는
의도한 것이다. To anticipate, 기대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The better life ahead. 앞으로 더 좋은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앞날이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도록 뜻한 것이다. And then to reflect these new spiritual significances. 이 새로운 영적 의미, significance, 의미, 중요성, Significance. 중요성을 reflect, 반영하도록, 골똘히 생각해 보도록,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예, 거울에 이렇게 물건이 비쳐 보이는 것. 그래. 과거에 자기가, 리플렉트 하는 게 비춰본다.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보는 것. 어제 무슨 잘못을 했나 비춰보고 반성하는 걸 얘기해요. Back onto the life which now is. 지금 현재인 생활에 다시 비춰보는 것이다. Prayer is spiritually sustaining. 기도는 영적으로 sustaining, 사람을 지속시켜준다. But worship is divinely creative. 그러나 예배는 신성하게 창조성이 있다. 그래요? 아, 그럼 브레어는 창조성이 없군요. 프레어는 뭐를 내놓으라고 그런 거지? 뭐 그렇지. 달라고? 내놔라. 아. But worship은 창조성이 있군요. 월십은 한 단계 위군요. 브레어보다. 한 단계가 아니고 아마 여러 단계일 거예요. 여러 단계. 그러니까 바둑으로 말하면 또는 태권도에 보면 이게 바둑은 8급인가? 그게 무급이에요. 그러면 8급에서 집이나 짓는 것 기초를 배우고 그러면 7급, 6급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단을 따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하수들은 7급에서 1급까지가 하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넘으면 초단이 되죠. 이 프레이어 단계는 아까 7급짜리에서 아, 7급짜리. 이래서 7급. 월십은 뭐 항상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달라고 그러고. 애같이 예, 애들같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데 이제 그렇죠. 필요한 거고, 그 하나님을 통해 갖고 이제 영적으로 내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예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를 하는 단계가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는 단계, 이거는 큰 이정표고, 이둘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1급, 2급이 아니고 여러 단계. 그래서 예배는 내놓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가 예배의 단계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이 사이에 예. 찬송, 찬송. 예, 주를 찬송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안 그럴 찬송 외에는 안 하는가 보죠. 생각이 잘안 나는 게. 찬송하고 그다음에 쭉 기도에 가깝지만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늘어놓는 거.
아. 근데 뭐 도와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기도다. 기도고. 우리는 근데 기도다. 구약에 보면 맨날 하나님이 만나를 떨어뜨리듯이 그냥 자기는 수고를 안 하고 하나님 뭘 공짜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걸 기대했다고. 근데 구약에 보면 그 관계가 모세 바로 후에 그 기록이 보면 좀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유대인들은 자기가 막 달라 그러면 준다 이런 생각에 잘못 스포일된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초기에는 다 그래요. 초기에는 그래. 오케이. 계속합니다. Worship is the technique. 예배는 기술이다. Looking to the one.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인 분. 하나인 하나인 분을 look to는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뭘 해줄까 하고 루트 기대하는 기술이다. For the inspiration of service to the many,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인 분을 기대하는 기술이다. 말로는 아니도 마음속으로 기대하는군요. 많이 의존하는 거. 아니, 그런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아 영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웃을 Worship is the yardstick. 길이를 재는 줄자이다. Which measures, yardstick 줄자죠. 사랑하는 Which measures the extent of soul's detachment from the material universe. 그 사람의 혼이, 여기서는 혼이라고 아마 번역했을 텐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 이 중국 말 버릇을 그대로 따라서 해서 예. 중국 사람들은 이게 헛 글자 가지고 명사를 만들지 않고 꼭두 개를 갖다 붙인다고. 모순, 이런 식으로. 장구한 세월, 장구, 이렇게 하지. 장한 세월, 이렇게 안 한다고. 장구한 세월. 중국 사람들이 두 글자로 개념을 표시해요, 보통. 결단하지, 계리해서 또는 단, 뭐, 이렇게 두 얘기를 안 글자 한다고. 중국 사람들이 noun, 명사를 명사 표시할 때 헛글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고, 두 글자를 써서 개념을 구분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성이란 말도 야. 버릇이란 뜻이라고, 예. 습성이 버릇인데, 그러면 순방 가지고 될거 아니요. 숨만 가시고. 그리고 어디다 성하고 살짝 갖다 붙인다고, 불안한가 봐, 한 글자 가지고는. 아.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비판하지 않고. 그래요? 습관. 이렇게. 습성. 이게 내가 중국 박물관에 여러 군데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거북 딱지. 딱지, 그리고 송아지, 뭐 이런 동물, 뿔. 뿔을
불에다가 새긴 글자들이 갑골 문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예, 그거를 은나라 사람들, 상나라 사람들이죠. 나중에는 네. 나라 이름을 은이라고 고쳤어요, 말년에. 근데 그럼. 그 은나라 사람들이 갑골 문자를 처음으로 새겼는데 그게 은나라면 기원전 1600에서 1050년가량 될 거예요. 1200에서 예, 1000. 그 은나라라는 게 동이족이에요. 아, 동이족 우리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예요? 예. 그 은나라 사람이 동이족인데 동이족이 한자를 발명한 거라고. 중국 글자가 중국 아니구나, 글 글자가. 한 우리는 한자라 그러는데 한나라 사람들이 네. 한족이 만든 글자가 아니고 은자예요. 은자. 네, 은자예요. 은나라 글자예요. 아, 왜 거기로 흘러갔나? 아. 아,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무슨 버릇이 있느냐?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 글자 가지고는 항상 불안해서 꼭두 글자를 뭘 하나 갖다 붙여요. 빵또 가는 식으로 갖다 붙여요. 빵떡? 빵떡? 예, 그래서 영혼이 디태치먼 분리된 정도를 측정한다. 물질 우주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영혼이 벗어났는가를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다. Any simultaneous and secure attachment. 물질 우주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simultaneous. 시물이 same time이란 뜻이에요. 동시란 뜻이에요. simultaneous. 동시에 secure attachment. 어디에 달라붙는 것을 보장한다. To the spiritual realities of all creation. 모든 창조의 영적인 실체, 물질적인 실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영적인 실체에 뭘 분명히 확실히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배하는 예배의 성질을 가지고 그것을 잴수 있다. 원시. Prayer is self-reminding. 기도는 자신에게 기억나게 한다. Sublime thinking, 숭고한 생각이다. 이게 Sublime의 이게 어원이 복잡하고 잘 모른대요. 이거. Sublime.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 Sublime, 숭고한이라는 그런 거. 뜻이에요. 숭고 이런 거. Sub는 밑에라는 뜻이고 뭐 올라간지 뭐 어쩐지 오늘 잘 몰라요. Worship is self-forgetting. 예배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 이거는 상위의 생각이다. 높은 생각이다. Worship is effortless attention. 예배는 힘안 들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안 들이고 쭉 가네.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는 예. 뜻이지. 애를 쓸 필요 의도하지 않고 아니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뜻이 좀 달라요. 쓰지 않는 거나 의도하지 않는 거나 같은 뜻 저, 아니에요? 예, 그래요. 저절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쉽게 된다. 의도하지만 애를 쓰지 않는 집중이다. 참되고, an ideal soul rest. 참되고, 이상적인 혼의 휴식이다. A form of restful spiritual exertion.
휴식을 주는 영적인 운동 형태이다. Exertion은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 영적인 운동에 아 근데 피곤하지가 않고 휴식을 주는 영적 운동 한 형태이다. 교수님, 예. 여기서 이제 그 예배하고 기도에서요, 그 예.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달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혼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해달라. 그런데 예배는 true and ideal soul rest. 그러니까 혼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이 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혼이 어떻게 보면 다하적인 자기 의식이고 자기 생각이고 나를 모든 걸 내려놓고 영적으로 하는 게 예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 혼이 그 자기 의식 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죠. 아니, 물질에서 달라붙어서 생겨나요. 조조자가 오는 즉시로 그래서 하늘에서 와서 생겨나는데 탁 붙는 거 아니에요? 탁 붙는 거 사람한테. 그게 그러니까 반응이 현재 있어요. 각자의 내가 있는데 예. 내가 있는 여기서 이제 소울 레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소울 레스트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 나의 어떤 의식이나 나의 어떤 자아라든지 이런 걸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그냥 영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육체적에서 나오는 자기 육체적이 그래서 이제 혼이라는 게 과연 자기 자아나 또는 자기 의식,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소울 레스트가 그런 뜻인지 이걸 조금 좀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내 말이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진돗개를 말뚝을 박아놓고 줄로 목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진돗개가 행동 반경의 목줄이죠. 그 고개를 말뚝을 박아놓으면은 뱅뱅 돌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래봐야 그 행동 반경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그 말뚝 박아놓은 거는 혼이고 항상 물질의 근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진돗개가 빙빙 돌고 이리 돌고 왼쪽으로 돌고 반대쪽으로 돌고 해봤자 그 안에 갇혀 있다고. 그게 평상시에 혼이 하는 일이고, 소울 레스트는 쉬면은 목이 안 아프지. 목 잡아당기는 줄이 느슨하니까 아, soul rest. 아. 긴장이 없어진다고. 예,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네요. 좋은 영끌이라는 비유시네요. 말이 있죠. 예? 집을 사는데 아. 영원까지 끌어당겨서 대출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출? 그 혼을 그냥 있는 대로 이용해서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암만 움직여서 애를 써도 그 안에 행동 반경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예. 말뚝 박으는 게 근원이죠. 혼의 근원이에요. 그거를 줄을 풀고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익저러션 영적인 운동의 형태이다. 휴식을 주는 영적 운동의 형태이다. 뭐가? 월십이? 그러니까 튀어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목을 아프지 않게
조금 뒤로 물러나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있으면은 쉬면은 목줄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쉬면은. 가난하단 말이지. 월십하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지,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이그잼플이죠. 예, 아, 좋은, 이게 이그잼플 같아서. 예, 근원은, 물질에 있다. 근원은 물질에서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혼이 우리 자신입니까? 거기서 자의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예, 그런 게 그래서. 자꾸 혼돈이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씩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어떤 종류의 혼인가, 사람인가? 뭐, 다른 사람이 막 손해를 많이 보는데도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든가, 그런, 날 때부터 그런 사람, 그런데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더 물질적으로, 예, 더더 물질적으로. 자기 결국은, 이익적으로. 예, 물질적이 되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구나. 두 가지밖에 없어서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Worship is the act of a part. 한 부분의 행위이다. 예배는. Identifying itself with the whole. 전체와 한 편이 되는. Identify oneself with the whole. 전체와 한 편이 되는. Identify는 신분을 밝히는, 확인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편을 든다. 남한 편이야, 북한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편인가? 자기 신분은 어느 편인가? 전체와 한 편이 되는, 행위이다. 일부가. The finite with the infinite. 유한자가 무한자와 한 편이 되는 행위이다. The son with the father,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Time in the act of striking step with eternity. Strike step은 사전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냥 기분이 발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원과 발을 맞추는 행위이다. 스타킹 스텝. 시간이 시간. 영혼과 발걸음을 맞추는 행위이다. 박자를 맞춘, 리듬있게 박자를 맞추는 행위이다. Worship is the act. 예배는 행위이다. Of the Son's personal communion with the Divine Father. 신성한 거룩한 아버지와 함께 혼이 개인적으로 커뮤니언, 교통을 가지는 행위이다. 오늘 개인적으로 보통 가죠. 개인적으로 혼이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는 행위이다. The assumption of refreshing, creative and fraternal. Refreshing은 상쾌함을 주는 creative, 창조적인, fraternal, 우호적인, 보통은 romantic. 이거는 뭐, 할수 없이 낭만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죠. 예. 여기에 맞는 말이 없었어. 우리 한국, 고유한 한국어에는 romantic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요? 예.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로맨틱을 낭만 이렇게 낭만. 번역을 했어요. 낭만적인 태도이다. By the human soul spirit. 여긴 영혼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인간의 영혼이 우호적이고 낭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Assume, 택하다, 응?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순? Assume 어순? 또는 가정하다. Although the apostles' crest, 사도들이
파악했지만 only a few of his teachings. 그의 가르침 중에서 겨우 몇 가지만 야영지에서 캠프에서 파악했지만 other worlds did. 다른 세상들은 깨달았다. Other worlds 파악했다. Other worlds라는 거는 여기 구경하고 있는 다른 세계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군요. And other generations. 그 유대인들이 살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는 몰랐어도 후에. 그 후에 이후에 세대들은 땅에서 그 이후에 다른 세대들은 깨달을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조금 잡혀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144편이에요. September and October, 9월과 10월은 spent in retirement. Retirement는 은퇴라는 뜻이에요. 은퇴, 여기는 물러나서 뭐 적극적으로 동해 열고 그런 게 아니고 은둔하고 있었다. 은둔하면서 보냈다. At the secluded. Secluded는 떨어진. 떨어진 이 세가 separate란 뜻이에요. Clude는 포함한다. Include는 포함한다. Exclude는 배제하다. Secluded는 떨어져 있는 캠프, 야영장에서 upon the slopes of Mount Gilboa, 길보아 산의 경사진 곳에서 the month of September, 9월 한 달은 Jesus spent here alone with his apostles. 사도들과 혼자서가 아니고, 언론은 때로는 혼자서라고 해도 되지만, 자기들끼리만 이런 뜻이에요. 직군진 명사가 되는 거예요. 롤링. 집단에 대한. 집단만, 자기네들끼리만 이런 뜻이 돼요. 사도들하고만 여기서 보냈다. 뭐 하면서? teaching and instructing. 가르치고 훈련의 지침을 주고 them in the truth of the kingdom. 하늘나라 진실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9월 한 달을 자기들끼리만 보냈다. 아, 대중하고 안 보내. 대중하고 섞이질 않고. There were a number of reasons.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게 a few는 몇 개, 두세 개, 네다섯 개, 뭐 정확한 숫자는 그렇고, several 하면 그거보다는 많은 거예요. 대여섯 개, 예닐곱 개, 7, 8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냥 뭐 포함해서 많이 많이 이러는데 지금 뭘 a 설명을 하려고 number of은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a number of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Why Jesus and his apostles, 예수와 사도들이 were in retirement 은둔하고 있었는지 at this time 바로 이 시절에 On the borders of Samaria and the Decapolis. 사마리아와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른 쪽에, 동쪽에 데카폴리스라고 데카폴리스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10개의 그리스 스타일로 지어놓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데카폴리스 10개 도시가 있는 지방의 보도 경계에서
건너가지도 않고 뭐다? 그 지역에서 있었다. 거기 가운데 강 같은 거 없죠? 요단강이 있죠. 아, 요단강이 보도네요. 요단강이 보던데 데카폴리스 중에서 하나나 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고 나머지는 요단강을 지나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 10개 정도 있는 도시가 예, 한번 지도 뒤져봅시다. 보여주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그게 들어가. 이해가 잘 됩니다. 아, 데카폴리스가 이게 한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도시를 그 통칭 건가 보죠? 예.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잖아. 데카가 열이라는 데카. 뜻이에요. 데카가 열이니까. 10개 도시. 이렇게 꼼꼼히 내려가면 훨씬 여기 낫겠죠. 게라사. 여기 게라사는 유물이 많이 있어요. 히포. 히포? 베스에다가 있네요. 이건 베세다는 데카폴리스에 안 들어가. 아, 좀 떨어져 있군요. 이 혹시 감라 뭐 이런 식으로 이 건너편에 있어요. 지도가 시원찮네. 그사 보드가 호수네요. 강이 아니고 어디로 사라졌어? 시옵 갈릴리. 아, 히퍼스. 이건 그리스 이름이죠. 히퍼스. 디온도 그리스 이름이고, 가다라도 그렇고, 펠라는 모르겠다. 펠라. 게라사. 펠라. 이게 다 스키토폴리스. 요 스키토폴리스는 요단강 안쪽에, 요단강 이쪽에 있어요. 요게 스키토폴리스가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예요. 요게 요단강가에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 사진을 딱 찍어놓고 한번 보려고. 안 그러면 다 까먹어버려. 됐습니다. 또 찾으면 돼요. 오케이. 아, 어딘가 여기로구나. 사마리아와 데카폴리스 경계에서 이 시절에 은둔하고 있었다. 활동이 없었던 거예요. The Jerusalem Religious Rulers.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were very antagonistic, 대단히 저항이 심했고, Herod Antipas still held John in prison. 헤롯 아들이 세신가 있었는데, 아켈라이스가 제일 내가 위인 아들은 폐위당했고 이상한 짓을 아, 지금 지질한 아들인 거죠? 좀 정신이 온전치가 예, 않군요. 그런 그래서 쫓겨났고 나머지 아들 중에 하나가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방을 쪼개서 받았을 거예요.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었고, fearing either to release or execute him. 놓아주거나 그를 사형 집행하기가 두려워서 죽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놓아줄 수도 없고. 야, 요한, 너, 내가 놓아주면 어디 저기 산구석에 처박혀서 조용히 있을래? 그러니까 노. 그걸 물어봤는데
그래. 뻔한 대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든지 뭐 사람 날려고 내가 어? 너무 정직하다. 아니 내가 요한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격이 아, 성격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 뭐 그만두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엉거주춤한 거예요. 안티파스가 이러지도 안티파스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While he continued to entertain suspicion, 의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 Entertain은 남을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이 예. 있어. 예. Entertainment라고 그러죠. 오락 그렇죠. 이런 거를. 의심을 여기서는 품고 있었다. entertain 하면 to entertain. Entertain suspicion 하면 의심을 품었다. That John and Jesus were in some way associated. 요한과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어떤 방법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나는 그렇다는 의심을 계속해서 품었다. These conditions made it unwise.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현명치 않게 만들었다. For aggressive work in either Judea or Galilee. 유대 지방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아니 갈릴리 지방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땅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유대 지방이나 갈릴리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계획을 현명치 않게 만들었다. 그렇게 예. 그렇지 않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계획은 현명치 못했다. 아, 그 플랜이 현명하지 unwise to 플랜. 그런 걸 추진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현명치 않도록 만들었다. There was a third reason. 게다가 세 번째 이유가 있었다. The slowly augmenting tension. 천천히 확대되는 긴장. Between the leaders of John's disciples. 요한의 제자들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 리더가 몇 명이 있어요. 아브너하고 뭐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아브너 이름밖에 밝히지 않죠. Abno? And the apostles of Jesus, 예수의 사도들과 이두 집단이 사이에 자꾸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너가 요한의 이끄는 수제자. 수제자군요. Which grew worse, 점점 나빠졌다, 악화되었다,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believers.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두 집단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쿵저러쿵 뭐 하는 게, 세례를 뭐, 누가 줄 거냐, 말 거냐, 누가 줄 거냐. 아, 그러면 세례 주기 전에 뭐 가르칠 거냐, 말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래 예, 말이야. 일거리가 많았죠. Jesus knew, 예수는 알았다. The days of preliminary work of teaching and preaching. 예비 단계인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는 시절이 were about over, 거의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That the next move involved the beginning of the full and final effort of his life on earth. 땅에서 보내는 그의 일생에서 마지막 100% 최종의 노력을 기울이는 노력의 시작과 됐다. 다음 부분은 다음 보석은 지금 단계가 한 단계가 지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총력을 예비 단계예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일생에서. 이제 한 단계가 끝나고 총력을 기울여서
전도하고 예. 그러는 시절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And he did not wish the launching of this undertaking. 이 기도 자체가, 이 시도를 시작하는 것이 to be in any manner, 어떤 방법으로도 either trying or embarrassing to John the Baptist. 세례자 요한에게 시련을 주거나 trying or embarrassing, 당황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랐다. Jesus had therefore, 그러므로 예수는 다음과 같이 결심했다. To spend some time in retirement. 은둔해서 어느 정도, 얼만큼 시간을 보내려고 결심했다. Rehearsing is a process. 사도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앞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때가 가까우니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은둔하면서. And then to do some quiet work in the cities of Decapolis. 데카폴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얼만큼 조용히 일을 하려고 시간을 보냈다. 어디서? 데카폴리스에서. Until John should be either executed. 세례자 요한이 사형되든지 or released to join them in a united effort. 연합된 노력으로서 노력을 하도록 그들을 그들과 합세하려고 요한이 풀려나기를 하든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알수 있는 거니? 예수님이 요한을 빨리 처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잘 하도록 예수님의 일이 잘 그냥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버지 기다리는 거예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래요. 아 그런데 이제 목을 잘라버렸군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 단축을 한 거예요. 목을 자른 거죠. 최상위가 세상에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되도록 자연에 해결되도록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9개월이나 걸렸네요. 몇 달 걸렸어요? 9개월이라 그랬죠, 아까? 참 잊어버렸나요? 9개월? 아까 그게 9개월인 것 아니고 September 9월하고 10월이 같아. 아, 2개월이길래 네. 9월을 9개월이라 9개월이 그랬네. 아니고 9월하고 10월. 9개월이나 10월. 2달. 그거 좀 너무 길다, 말 길다 그랬는데. 두 달이군요. 그건 내가 잘 물어봤어요. 안 그럼 내가 9개월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요한이 그 잡혀 있었던 기간은 두 달이 아니라 훨씬 더 길었지 않나요? 잡혀 있는 거는 훨씬 더 길었죠. 여기 9월, 훨씬 더 길었죠? 10월은 훈련했다 그 얘기예요. 두달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군요. 조용히 훈련한 기간이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나팔 불고 꽹과리치고 이제 곧 시작이에요. 뭐가? 아 근데 전도 여행이 예. 세 차례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조금 있으면 요한이 목이 잘리지 않았으면 길어졌을 것 같아요. 잘리지 않았더라면 길어졌을 것 같아요. 두 달이 아니고.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와 하기 합세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썩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길어요. 왜냐하면 요한 혼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자꾸 질질 끌고 그랬을 거라고. 네. 그래서
요한을 위해서 탁 잘라버린 거예요, 목을. 이 요한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요한의 열두 사도들이 협상을 할때 세례만 빼놓고 다른 건다 포기했다고. 그런 결과 나왔는데 요한이 만약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땅 끝까지 계속 다시 살아 올라서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좀 쑥스러운 게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새로 일어나는 예수님 심플 신빙 선지자한테 밑에 구부리고 들어가기가 그런 말은 좀 마음이 쉽지 깨어나지 않았을 않을까? 거라고. 근데 말로는 자기도 예수님 밑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죠? 얘기를 했다고 한 했죠? 번. 그거 말 한마디 가지고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10만 명이라는.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요한도. 이렇게 죽었어도 나중에 남쪽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그룹을 모여서 가는데 그런 줄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내가 읽은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아,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보스가 죽었는데 목이 잘렸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그룹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요단강 남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늘 나오죠. 기억나죠? 세례자 요한 선생, 우리 선생님이 저기 나이브해서 그런 거지. 순진해서 꼴딱 넘어갔다. 그거 아직까지 그 요한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오늘날도 있는군요. 있대요. 오늘날도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거를 그 그룹이 세례주고 이러는 그룹이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만대야 아닌지 내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 만대한. 앞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이렇게 죽는 게 최고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짤이. 최선으로 해결이 된 예,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리고 요한을 위해서 자리를 다 마련해놓고 그렇죠. 그게 요한을 위해서 14 집사예요. 장로들 중에서 가나가, 우두머리로 일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자연히 해결된 것 예, 요한 참 훌륭한 분이에요. 같아요. 14 장로 중에 하나 들어간 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싹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네,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네,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이 부분은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또 만납시다. 네. 네.